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레 김재입니다. 짠, 보시다시피 오늘은 올드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5년 볼보 940GL입니다. 볼보 하면은 이게 스웨덴 차거든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차가 생각해보면 볼보, 사브가 있죠. 근데 둘 다 사실은 망했어. 그쵸? 예. 근데 이제 사브는 어쨌거나 GM 산하로 들어가서 뭐 오펠 차를 이렇게 만들어, 오펠 계열의 설계로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볼보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미국에서 꽤나 이 잘 나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델이 제가 생각하는 그냥 마지막 볼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볼보가 이 이후에는 요게 이제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은 아니죠. 요게 이제 940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고, 그 이후에 960이라는 모델도 이거를 좀 더 고급화 해가지고 직렬 6기통 엔진을 쓴 볼보 960까지도 나왔거든요. 그 960 엔진은 또 폴쉐가 설계해 준 걸로 유명하거든요. 직렬 6기통이 있는데, 그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960은 너무 좀 현대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 볼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그런 어떤 뭐 외부의 기술력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70년대부터 만들어 오던, 사실 이게 70년대에는 24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80년대에 와서 740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700시리즈라거든요. 740이 있었고 769, 좀 더 고급화된 모델 760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이 940이 나오고 또 이거의 6기통 모델은 960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960은 뭐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쓰고 뭐 엔진도 최신 DOCC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940은 940도 물론 이제 DOCC 엔진을 쓴 모델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몇 대 안 되고요. 주력 모델은 SOCC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은 정말 한 30년을 우려먹었거든요. 볼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볼보하고 사브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같은 엔진을 막 30년씩 우려먹으니까 이거 망하죠. 그러니까 이 북구 사람 스타일에는 특별한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뭐랄까요, 뭐 개량을 해나갔다고 할까? 예. 물론 왜냐하면 시대에 맞춰서 뭐 연료 분사기나 이런 거 개량을 해나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쪽, 예를 들어서 뭐 서방 진영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오래 우려먹잖아요.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아니 이게 무슨 성냥각이야? 이게 왜 이렇게 각이 진 거야? 우리 사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뭐 각그랜저, 이 각으로 따지면 각그랜저가 여기여서 울고 가야지. 뭐 각이 뭐 다각인데 뭐. 하지만 당시로서는, 볼보로서는 이게 꽤 고급 차였어요. 이제 볼보는 이 차를 만들 당시에 세계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전륜구동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볼보는 이 뭐 자기네 만드는 방식을 바꾸진 적이 없어가지고 전륜구동차 이런 거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서 미쯔비시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미쯔비시의 기술력으로 전륜구동차를 만들다가 초기에도 이렇게 볼보 전륜구동이 있다가 나중에 850 이런 거 만들잖아요. 왜? 이거 동시대에 조금 다음 세대에는 이제 850이라 그래가지고 전륜 직렬 5기통 엔진을 얹은 전륜구동 엔진도 만들고, 뭐 그 이후로는 뭐 S60, S80 다 전륜구동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뭐 별로 볼보답지 않은데 딱 이게 볼보다워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이게 차의 이제 만듦새를 보려면 일단 엔진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보시다시피 그냥 SOCC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구형 메커니즘이지만 딱 봐도 정비성 하나가 끝내주지 않나요? 타이밍 벨트 이거 뭐 자기가 직접 교환할 수 있잖아요. 제 2차 타이밍 벨트를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 교환해 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90년대의 차이니만큼 핫필름 타입의 MAF, Mass Airflow Sensor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식 MPI 연료 분사를 하고 있어요. 이 차는 터보 차저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의 터보차저는 뭐 출력을 높여 올리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중저속 토크를 더 올려주는 정도예요. 이게 이 차에 이제 이 940의 이름에 항상 헷갈리는 게 있는데 940 터보라는 모델이 91년에 데뷔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그거랑은 다른 터보예요. 그 91년도에 데뷔한 940 터보 모델은 부스트를 높게 쓰고 출력을 꽤 높이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940 GL은 제 이름에 자꾸 터보라는 게 별로 안 내세우는데 소형 터빈을 달고 부스트 최대 출력은 별로 안 올리고 중속 토크를 높인 방향으로 갔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앞쪽 쇼크타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쇼크타워를 지금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옛날 차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이 쇼크타워를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 이 당시에 또는 뭐 최근 차들도 쇼크타워가 이렇게 원피스로 딱 프레스로 찍어진 게 잘 없어요. 원래는 여기 위판하고 옆판을 용접해서 붙이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강 커세트도 붙어 있어요. 그 스웨덴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아주 원조격인 철강 대표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 철강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 철강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US 스틸이나 또 그 다음 나온 포스코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때문에 아주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스웨덴 북구차들이 이 북구철이 굉장히 이게 품질이 높은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이게 정말 옛날 설계인 게 이 본네트가 지금 이게 흰지 경첩을 보면은 이건 뭐 요즘 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댐퍼 같은 것도 없이도 스프링 힘만 이용해가지고 되거든요. 이거 옛날 이거는 60년대하고 7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엔진 배치를 보면 예 여기가 압축이면 예 그냥 전형적인 FR이죠. 그래도 엔진이 지금 SOCC여서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요. 알루미늄 헤드잖아요. 블럭은 뭐 주철 블럭인데 알루미늄 헤드라서 엔진이 제법 컴팩트하고 가볍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ABS 모듈이 이제 보시게 보이거든요. 이 당시에서는 이 ABS 모듈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이 시기에 뭐 우리나라 소나타나 이런 데 달려있던 ABS들은 일본제였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성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는 95년식에 지금 한 12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도 뭐 엔진이 이렇게 말짱하니까. 근데 이제 또 차 때도 보면은 앞은 자 보시면은 앞쪽 서스펜션은 스트럿이에요. 근데 로우암을 2분할 해놨어요. 좀 그래서 야 이거 벌써 80년대부터 이게 8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0 시리즈가 이 서스펜션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노선은 뭐 스트롯 단순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85년식 토요타 86 본 적 있죠? 예, 뭐 같은 방식입니다. 그냥 뒤에 라이브 X 예 볼까요? 예. 라이브 엑스레 진짜 85년식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의 전신이 되는 700 시리즈가 80년대 차니까 그 80년대 토요타 86과 같이 라이브 엑스레 스테이블 걸고 뭐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형은 이게 외형 디자인이 이게 워낙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힘든데 저는 이 차가 각지근 모습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소 제 생각에는 동양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모습이 정말 앞모습 보시면 뭐든지 다 각이에요. 다 각 그냥.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가 좀 높긴 한데 요거를 낮게 줄이잖아요. 요것도 다 낮게 하면은 딱 다른 차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5년, 6년 정도에 영국에서 발매된 아스톤 마틴 라곤다. 네, 그런 차가 있었는데, 이거 저는 그거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모양. 근데 그 차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럭셔리 카였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지금 영국에서도 그냥 거의 폐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
결국은 단순한 메커니즘을 써서 한 20년 이상을 장수했거든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숙성된 방식을 그냥 꾸준히 끌고 나가서 살아남을 건지, 예, 그거는 좀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는지, 인간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어느 게 더 이득이 될지는 저도 뭐 딱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 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든 디자인이 직선을 기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오! 근데, 오, 예. 일단은 시트가, 오, 시트가 자동차 시트 같지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소파에 앉은 것 같아요.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운전대가 이 림도 얇고, 굉장히 견고하네요. 그리고, 에어백도 있어요. 사기하면 95년에 이게 굉장히 비싼 차였으니까. 계기판이 의외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요거는 아마 사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예, 수온계, 타코미터, 속도계, 시계, 유량계가, 유량이죠. 예. 공조기는 제가 정말 늘 말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자, 바람, 방향. 근데 이 방향이, 이 방향이 벤츠처럼 어느 한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전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도 조절. 그죠? 공조기에 뭐 이거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꼭 말해야 돼요. 이거 처음 누가 타면요, 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이게 문을 여는 레버거든요. 그래서 다들 못 내리겠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는데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시트네요. 뒤로 한번 앉아볼까요? 이게 제가 지금 뒤에 타기도 전에 여기 각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뒤가 넓겠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의자가 되게 높게 붙었어요. 네. 이게 뒤에 이게 참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느끼는 건데, 뒷좌석에 앉으면요, 앞에 앉은 사람이 약간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아요. 앞 사람이 뭐 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바깥 시야도 환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장이 마찬가지로 그냥 직선이라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 뒷시트는 정말 완전 소파예요. 소파 가죽질도 95년도인데 가죽도 이게 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가죽 시트는 90년대 차들이 정점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근데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스웨덴이 이 당시에 철강으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녹이 하나도 안 쓰러졌잖아요, 차가. 트렁크도 짐이 많긴 한데 굉장히 넓어요. 차 부품이 한가득이에요. 주행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말이 95년식이지 이건 뭐 80년대 차거든요. 일단 이 운전대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파워핸들인데도 그러니까 이때 유럽 사람들은 뭐 팔 힘이 엄청 셌나 봐. 스웨덴 사람들이 뭐 어깨 힘이 좋은가 봐, 이거. 미세한 조정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무게감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 느낌은, 스테어링 조정 느낌은 어떤가 하면요, 좋아요. 좀 뭐 덜덜 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만큼 지금 이 하체가 링크류들이 지금 유격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서 조금 잡수게 나거든요. 근데 그것 빼고는 뭐, 예. 근데 뭐 이게 원래 태생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정교한 서스펜션이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막 나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새 걸 때도 그래봐야 얼마나 좋았겠어. 변속기는 이게 아이신 4단이거든요. 이게 우리 로얄 프린스 제 후기형하고 그 로얄 슈퍼사롱 브로움에 들어갔던 거랑 같은 변속기예요. 이게 기계식 4단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전자식
이 많잖아요, 지금 변속기가. 예, 거기에 비하면 뭐 엄청 거칠어요. 변속할 때마다도 뭐 툭툭 치고 이 변속 타이밍도 케이블로 조정하는 타이밍, 조정하는 케이블 장력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부터 대충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리고 엔진도 지금 그리고 뭐 전혀 뭐 세련된 거 이런 거하고는 그냥 거리가 먼. 예, 정말 포니 원이나 뭐 포니 스텔라에서 날 법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회사는 이 스웨덴 볼보는 설계를 바꾸질 않아. 그 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돈보다도 뭐 물론 장사도 잘 안 됐지만 뭐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잖아요. 왜 북구에 가면은 막 삐까뻔짝 고층 건물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람들이 그냥 뭐 불편한 거 특별히 없는데 왜 뭐하러 바꾸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생긴 거는 이게 되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각만 봤을 때는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350, 60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없잖아요 지금. 차에 뭐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있어 이 차는. 네, 그래서 이게 경쾌해요. 그리고 휠도 앞뒤로 15인치고 타이어는 1965의 1호예요. 그것 그나마 이게 터보가 달리고 미국 예를 들어 수출형이니까 그렇지 이게 내수에는 2000cc가 있거든요. 걔들은 또 1865의 1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 사람들은 거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이게 좁은 타이어가 좋다는 거를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로 우리 느낄 몇 번 타봤지만 물론 내장 다 스노타에 끼고 나면 굉장하거든요. 눈길 타보면 이거 굉장해요. 브레이크도 보면은 너무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눈길에서도 적당하게 원하는 대로 감속할 수 있고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팅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엔진이 워낙 또 구식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이거보다 훨씬 신형차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계속 정비하면 이 차가 더 오래 살아남을걸.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망가진 거 고치면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굉장히 희귀한데, 이게 아직 미국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품 구하기는, 한국에서는 부품 구하기가 이제 아예 불가능이고, 왜냐하면 요 당시에 이 차를 제가 알기로 한진그룹에서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로는 지금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볼보라는 회사가 아직은 존재하지만 이 당시에 볼보하고는 지금은 볼보는 어쨌거나 중국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차도 완전히 다른 뭐 전륜구동 베이스 차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볼보가 뭐 이런 볼보 부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그거 좀 그렇다. 벤츠 같으면은 정식센터에 가서 95년식 차 부품 달라면 부품 줄 텐데.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안 주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볼보 부품을 시켜보면은 벤츠나 BMW는 벌써 이 당시도 다 이게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딱 파트를 탁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게 안 돼. 볼보 센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아니 볼보 센터는 주문 자체를 안 받아요. 주문을 안 받아요. 예, 본사도 왔다 갔다 했지만 한국 내 딜러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죠. 이게. 그렇긴 한데 뭐 이건 조금 부지런하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품을 이제 구입해 놓으면 또 쓸 수 있죠.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최신 차보다 이게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비가 일단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진 소리는 진짜 딱 70년대 엔진이 맞아요. 예, 이게 그래도 뭐 당시로서는 이게 놀라운 게 일단은 SOHC, OHV가 아니에요. SOHC에 무려 실린더 헤드가 무려 알루미늄. 무려. 예.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 차를 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 그 이후로 계속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 왔거든요. 자동차 메커니즘이. 와, 굳이 그렇게 메커니즘 진화 안 해도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걸?
이게 95년이면요 BMW는 3시리즈 같은 경우는 36이 91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미 직렬 6기통에 95년이면 이미 가변 밸브 조절 장치가 들어가고 전자식 5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뭐 이래요. 뭐 그런 시대에 나온 차라고 이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95년이면 뭐예요? 소나타 2에서 소나타 3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미 소나타도 물론 4단이긴 하지만 전자식 4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미 DHC 엔진 다 있었거든요. 그런 거 치면 이 차가 지금 얼마나 이 90년대에 거의 70년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25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70년대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2020년대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썩질 않아. 이거 안 썩어서 못 버릴 것 같아 이거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국토길을 크루징을 하면요 좋아요. 네. 일단 주행성이 뭐 엔진 소리, 변속기 소리 이런 건 다 구식 소리인데 주행성 자체는 이 굉장히 이 FR 특유의 딱 이게 무게 분배가 좋은 딱 주행 성능이에요. 얇잖아요 타이어가. 얇은 타이어에서 오는 이 또 경쾌함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핸들만 무거운 게 아니고 악셀 페달도 무거워. 악셀 페달이 정말 무거웠어요. 와 이거는 이거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기계식 케이블인데 야 이 스웨덴 사람들이 힘이 좋은데. 저는 이게 지금 나오는 차보다도 더 어찌 보면 나은 정도의 승차감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지금 이 차도 그렇지만 이 나중에 나온 볼보들도 최신 볼보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FF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고급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무게 분배까지 좋은 FR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되돌아 생각해보면은 우리 소나타를 타던 시절에 이 차라면은 얼마나 이 서스펜션 계통이 단단한 차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바디 강성도 생각보다 이 당시의 차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바디 강성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 80년대에 그 우리나라에는 이 차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왔지만 80년대에 이 차 미국 광고가 뭔지 알아요? 이 차 7대를 쫙 쌓아요. 위로 쌓아놓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세븐업. 네, 세븐업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볼보에. 그러니까 볼보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세계적으로 어떤 그 충돌이나 안전 규정이 정립되기 전부터 자신들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전한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볼보의 그러고 보니까 볼보는 원래 성능 좋은 차가 아니고 무조건 안전한 차가 모티브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킬 때 무조건 볼보 하면 그냥 안전 이런 인식이었는데. 네, 저도 맞아요. 예, 그게 언젠가부터 조금 희석된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차들이 이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 컴퓨터 해석이 도입되면서 모든 차들이 다 안전해졌고 어느 정도 안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뭐 볼보를 가지고 뭐 특별히 안전한 차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시기에 볼보는 동시대로서는 굉장히 안전도를 강조하던 차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차를 떠보면요, 이 프레임 구조 같은 거 보면은 남달라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이런 거는 완전 구닥다리 방식이거든요. 앞뒤 서스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차대는 또 왜 이렇게 신경을 썼나? 그런 정도예요. 근데 지금처럼 턱을 너무 봐도 예. 상쾌해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무게분배에서 오는 무게분배가 좋고 엔진이 작잖아요. 엔진이 2300cc이긴 한데 엔진이 뭐 워낙 컴팩트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타이밍 벨트야. 타이밍 벨트는 많이 안 타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또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죠. 그래도 얘는 그 엔진
엔진이 좀 뒤에 나가 있고 그렇죠. 벨트를 갈 공간이 예, 예, 예. 거기에 뭐 쓸데없이 뭐 해라. 아니 이거는 이 엔진은 그리고 거의 이 차량에서 이게 지금 제일 후기형이라서 그 앞에 기계식 팬이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정비가 더 쉽죠. 아. 그 기계식 팬이 달리면은 또 조금 성가셔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은 그대로인데 세부적인 건 계속 시대에 맞게 개량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좀 벤츠보다도 더 더디게 한 회사네요. 훨씬 더뎌요. 네. 네, 훨씬.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연료 분사기 같은 경우는 또 빨리 도입했어요. 아, 벤츠가 그 부분, 이제 그 연료 분사기 통에 신기술 도입이 좀 늦었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는 그래도 차대 같은 게 새로 설계하잖아요. 그 이 양반들은 차대를 새로 안 만들었어. 뼈대는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그냥. 놀라운 거는 이 뒤에가 지금 통축이거든요.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도 뒤에까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야 눈길에서 세밀한 제동이 되니까 그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이 차랑 사실 이 차를 타면은 제가 저는 항상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가 있거든요. 그게 로얄 슈퍼사롱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구성이거든요. FR의 같은 앞스트럿의 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로얄 슈퍼사롱은 그 오펠 레코드라 그랬잖아요. 오페스 레코드, 세나타 뭐 이런 차들의 후속 모델인데 굉장히 구성이 비슷해요. 근데 오펠만 해도 그 이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우리나라에 넘겨줘서 그나마 우리 로얄 사롱 슈퍼 뭐 브롬 이런 게 95년 이때까지 썼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우는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쓴 거잖아요. 아하. 남이 버린 거를. 그렇죠. 근데 볼보는 자기네가 이거를 만든 회사인데 이걸 썼어 그때까지도. 근데 이게 또 한국에 와서는 럭셔리카가 됐어. 그 시절에 이거 이게 거의 회장님처럼 통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회장님들은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90년대면은 벌써 벤츠 같은 경우는 뭐 300SEL 이런 게 그러니까 W140이 벌써 91년에 나왔거든요. 네. W140 같은 벤츠가 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이런 볼보가 같이 동시대에 있었다는 게 저는 진짜 우스워요. 그 정교한 서스펜션에 그친 W140 뭐 메르세데스 벤츠와 이게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차라는 게 이 세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는가 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에 아 이거 이 정도면 됐지 뭐 차가 뭐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90년대까지 이걸 할 수가 없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당시 회장님들이 각진 외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이제 국내에는 그쵸 91년도 뭐 89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각그랜저 그러니까 각그랜저가 데뷔했죠. 네. 그때 각그랜저가 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상징성은 상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각그랜저도 우리 한번 섭외를 해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그 미쯔비시 대본에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각그랜저 많이 타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각그랜저에 비하면 이 차가 더 좋아요. 왜냐면 각그랜저는 전륜구동 베이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뭐 그렇긴 한데요. 정말 각그랜저가 이거와 끝인 극과 극에 있는 게 이 스티어링 무게감 있잖아요. 각그랜저와 이 차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각그랜저는 정말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손가락 부러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차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그 차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이거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게 진짜 북구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북구인을 북구하면은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온천, 그죠? 아바. 아바요. 아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당시 아바가 한참 히트했을 때 아바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이 볼보 자동차 1년 매출이랑 같다 그랬거든요. 와,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그 아바가 돈을 뭐 많이 버는 것도 맞지만. 볼보가 차를 많이 못 판 것도 많죠. 아, 이거 그게 약간 비하였네요. 예. 네, 그리고, 근데 또 저는 이제 아바 음악 저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요즘 제가 아바를 들으면은 이 볼보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단순하고 뭐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히트를 쳤단 말이야?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아바음악도. 근데 이것도 단순하잖아요. 또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세덴 차에. 근데 이 차가 한 8년 전인가요? 제 차였죠? 네. 이 차가 8년 전쯤에 제 차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 이 차가 다 좋은데, 이 구형 엔진이잖아요. 시내 연비가 너무 나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고속도로 가면 연비 괜찮아요. 시내에서 몇 번 안 타면은, 아, 이게 게이지상으로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탱크가 커요, 이 차가. 이 어제 9만원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떨어지는 게 또 보여요? 9만원 넣었는데 벌써 한 5분의 1은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90년대, 이게 구형 엔진은, 구형 엔진이 이런 거예요. 구형 엔진이 뭐 효율성이 있단 거는 없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른 부품들의 내구성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뭐 라지에타 이런 거 한 번도 안 터졌잖아요. 맞네요. 아, 근데 한 가지 내가 좀 의아한 건요. 사실 제가 이거 한 8년 전쯤에 타다가 팔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 차가 서서히 클래식의 반열에 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식에 해당하는 사브 같은 것들도 이제 제법 클래식카로 인정받아서 가격이 꽤 올랐거든요. 얘만 못 올랐어? 제가 어지간하면 그 앞으로의 차량 가격의 이 추이를 읽거든요. 이 차만 못 읽었어? 팔긴 잘했어? 아니 이게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사브보다 외형이 훨씬 멋지거든요. 예, 클래식한데. 네. 아니 이건 왜 안 돼? 아니 같은 시기에 나온 벤츠 W201, 1901은 요새 막 1,000만 원 넘던데 다 가격이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얘 그거 걔들 3,4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 넘었는데 얘는 3,4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외형이 제가 볼 땐 동양인한테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생뚱맞은 게 그래도 102 같은 거는 앞에 오버행도 짧고 참 나름대로 뭐 참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차는 앞 오버행도 제법 길고 뒤 타이어 안으로 뒤 트랙 쏙 들어가서 좁게 생겼고 뭐 이런 게 없어 보이나 봐요. 어, 딱 추운 지방 눈길을 위한 역인데요. 네, 이게 이 차가 정말 FR의 앞뒤 트랙 포까지 정확히 눈길에서 맞게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같이 미끄러운 노면을 가려면은 휠베이스 대비 트랙 폭들이 좁아야지 직선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트랙이 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길에서는 딱 정말 거기에 맞게 딱 설계를 했어요. 그 젊어요 타보면은. 근데 올해는 눈이 안 와가지고, 올해가 뿐만 아니죠, 요즘 근간에 눈이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눈길에서 이 차를 테스트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 기능상의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없나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멋진 건데. 네. 예, 기능미,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차가 그때 파는 이유가 너무 커서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차가 그 당시 기준에서는 볼보에서 제일 큰 차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뭐 큰 차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한 거야. 큰 차도 아니요, 작은 차도 아니요. C보다는 큰데, 당시로서는 이게 거의 5시리즈 급이죠. 아, 사실 실내는 이 당시 OCG보다 더 커 이게. 근데 지금은 택동마저. 그래도 또 뭐 압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있으면 또 클래식카 반열에 들어갈지. 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갈 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래도 10년도 앞으로 더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연료 분사기가 MPI거든요. MPI가 고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이 당시 유행했던 뭐 카브레터나 카브레터나 이런 거였으면은, 또는 뭐 렌즈처럼 KZ로닉 이런 거였으면 이거 앞으로 10년 못 타요. 근데 이거는 일반 보쉬 MPI거든요. 이거는 이거 덕분에 지금도 주행에 문제가 없잖아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저쪽 북유럽이나 캐나다 뭐 이런 네. 많이 오는 지방에서는 인기 있는 차. 아직도 많이 운행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아마추어 랠리인가 이런 쪽에서 많이 왔어요. 아, 그 이제 나오는... 스웨덴이나 그런 동네에서 벌어지는 네. 경기에
예, 그 동네 아저씨들이 많이 가지고 나와서 많이 처박는 광경을 봤죠. 아, 그렇죠. 많이 막았어요. 터무니없이 막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86 도요타 A86이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아. 후륜 구동이라는 것 때문에. 아, 근데 왜 도요타 86은 후륜 구동이라서 그렇게 아, 스웨덴에는 만화영화가 없었구나. 아, 그 힘이 이걸 가지고 스웨덴 눈길에서 뭐 팍 뭐 이런 영 만화영화 하나 만들면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아,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거 DOCC 버전의 수동 변속기로 뭐 좀 하는 하는 형들도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스웨덴 랠리 영상들, 아, 그죠. 동네 랠리 영상 얘기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WRC 이런 거보다 그 동네 랠리가 더 재밌어요. 더 파란만장하고. 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빡 해가지고 막 과진입으로 와가지고 빵 길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셀을 안 떼. 심지어 꽝 박았는데도 악셀이 아직 안 뗐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WRC 같이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유명했던 랠리 드라이버가 그 예전에 운전하던 영상을 보면요, 그렇게 풀악셀이 아니에요. 계속 그 파워와 브레이킹을 조절하면서 거동을 맞춰서 가면서 고민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랠리는 무조건 풀악셀이야. 약간 이해했잖아요. 심지어 쳐박아서 한 단 바퀴가 빠졌는데 차는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트랙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전륜구동차는 오버스티어가 나면 악셀을 밟아서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 그냥 차 대파 내란 얘기야. 재수가 좋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FF가 됐더라도 FF도 오버가 날 때는 예, 카운터로 잡는 거지. 그거를 대충 마치지 않는 카운터를 가지고 악셀을 밟아서 그냥 앞부분을 끌어당겨서 간다? 그거는 잘못하면 역스핀 맞아가지고 벽에다가 정면으로 꽂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그 스웨덴 선진들이 하는 거야 지금. 아마 스웨덴에 계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차 꽁무니 돌아갈 때는 카운터 찍으면서 악셀 계속 밟아야 돼 뭐 이랬겠죠? 그래서 그거를 들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그 전에 브레이크 밟았으면 살짝 박았을 거를 세게 박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와, 그 스웨덴 랠리 영상을 보면서 또 그거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한국 사람, 우리 옛날에 이랬어요. 아, 유럽 사람들은 다 운전을 잘하나 보다. 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독일 사람들은 다 운전을 잘하나 보다. 막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네. 저도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네. 스웨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카운터를 친다. 그렇죠. 드리프트를 네, 한다. 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봐보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네. 극소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보다 자동차 문화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네, 좀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해본 사람이 많으니까 네.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뭐 특별히 제가 볼 때 유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 그걸 더 잘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저것도 본 적 있죠. 60년대에만 70년대 니르 영상. 네네. 잘하긴 개뿔 잘해요. 그때는 이제 통신 매체가 더 없었기 그럼요. 때문에 보고 배울 것이 그렇죠. 그게 네. 우리의 얼마 전하고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차가 너무 세진 다음에 시작을 해버렸잖아. 근데 아, 제가 이제 오늘 아까 하려던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예. 엉터리로 그 운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는 여러분이 뭘 잘하려면 어느 게 더 진짜고 가깝고 어느 게 더 가짜에 가까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나도 어떻게 뭐 잘하는 사람이 언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뭐 내가 못하는데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아 진짜 운전이 정확히 두 가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예? 카운터 잘 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셀 밟아서 나가라는데 그거는 나는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물론 악셀을 더 밟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황도 안 보고 그냥 야 전륜구동 5번 하면 무조건 브락셀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걸 한 가지 상황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해버린다? 예, 그거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지만 그걸 또 믿는 사람이 또 있대. 아 참나. 이게 어쨌든 운전 트랙에서 이제 운전할 때도 비슷한 예. 것 같거든요. 예. 그 코너를 자기 쪼개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예. 너 너무 핸들을 많이 흔든다 뭐 너무 쇼적으로 하지, 예. 하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제가 반대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죠.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자 제가 하는 그거 안 하면은 빗길에 운전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빗길에 이게 여러분 마른 노면하고 젖은 노면은 정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좋은 차라는 거예요. 이게 눈길에서 세팅이 됐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눈길을 탈 수 있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좋은 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른 노면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광고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눈길에서 막 점프하고 막 이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거는 차대가 받쳐준다는 얘기지. 아, 그렇네요.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뭐 소나타나 엘란트라 가지고 그렇죠. 이 당시가 엘란트라도 있었으니까요. 엘란트라로 점프 한 두 번만 하면 하체 다 빠질걸? 진짜로 엘란트라하고 이 당 소나타 원 있잖아요. 그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턴만 딱 주잖아요. 뒤축이 옆으로 빠져나와요. 와우.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거에 비하면 이 차는 뒤축 같은 거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실수로 이제 과하게 만들고 광고를 한 게 아닐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 당시 설계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 뭔가를 만들다 보면 조금 더 안전마진을 두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과하게 해. 극한의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져. 또 이 서스펜션 현가하 질량이 또 무겁단 말이에요 이 차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구닥다리 메커니즘을 90년대까지 만드는 볼보는 정말 그걸 팔아먹은 볼보는 대단합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랬던 볼보가 여러 번의 주인을 바꿔서 지금은 중국 체리 자동차가 인수했나요? 그죠? 체리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최신 볼보는 엔진이 한 가지 하나더라고요. 차는 여러 가지인데 엔진 하나예요. 아,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같은. 예, 예 하나. 예, 하나. 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판매에서는. 아, 그렇죠. 이제 네. 살아남 어쨌거나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네.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차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이게 시원해요, 시야가. 여기도 대시보드도 네, 깔끔하고, 아, 이게 멋을 낸 듯, 안 낸 듯. 예? 뭐, 특별히 멋을 낸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멋을 안 낸 것도 아니야, 또. 아, 스웨덴이 그래도 예술적 감각이 좀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기들만의 예술적 감각인 것 같아. 예술이야말로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예, 맞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계기판 이 숫자 글씨체 있잖아요. 이거 사브하고 좀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당시 사브하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글씨체가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그렇죠. 이게 사브도 이 당시는 사브는 원래부터 전륜구동 차를 만들었는데 사브는 그 세로 배치 엔진에서 이때쯤 가로 배치 엔진으로 바꿨거든요. 900 사브 900 또는 사브 9000이라는 게. 9000은 좀 미리 91년도쯤에 바꿨죠. 근데 그 전륜구동차들은 사실 이 나이를 먹고 나면 뭐 정비도 힘들고 뭐 앞에 구동계 등속 조인트나 이런 게 엄청 망가져요. 그래서 그 올드카로 살아남기가 힘든데 FR이 그런 점에서는 올드카로 살아남기가 유리한 구조거든요. 정비성 같은 측면에서도. 근데 왜 저 가격이 없는 거야 이거.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개체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각이 졌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손대면 빌 것 같은 각.
그게 멋진데요. 아, 그렇죠. 그게 멋진데.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래된 차가 멀쩡히 굴러댕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 차 지금 마음에 드는 건 진짜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예요. 브레이크 필링. 아. 예, 브레이크 필링은 기가 막혀요, 지금.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역시 드럼식이 제동력은 모자리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간극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페달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 항상 패드하고 로터 간격이 가까워 정확해서 이 페달 간각이 정말 대단해요. 이 당시로서는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각그랜저. 아, 예. 네. 또는 소나타에는 아주 풀옵션 정도에만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의 이 페달 감각이 아주 참신하게 와닿아요. 아, 그리고 요즘 차는 이렇게 이 창문에 팔을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차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는 딱 팔 위치가 창틀인데 그렇죠. 열면은 예. 아주 딱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이게 엔진 소리도 엔진 소리지만 변속기 소리가 더 나요. 쌩한 소리가 나는데 이 오히려 방음이 이 예전 로얄 사롱이나 우리나라 국산차보다 더 못해가지고 소리가 더 많이 올라와요. 하여튼 오늘 재밌네요. 이거 안타까워. 내가 원래 이거를 리뷰를 눈이 오면 눈길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이 안 와가지고 그냥 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윈터 타이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요. 윈터 타이어도 있는데도 못했어요.